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오늘은 솔릿시스템의 CSW-M83 USB 무선랜 어댑터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SW-M83은 시리얼 통신을 USB 무선랜 어댑터를 통해 무선랜 통신으로 변환해주는 통신 모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랜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개발 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USB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셔야 하며, 해당 USB 포트에 USB 무선랜 어댑터를 장착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CSW-M83은 라링크사의 RT3070 또는 RT5370 칩셋이 장착된 USB 무선랜 어댑터를 지원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는 USB 무선랜 어댑터는 이와 같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USB 무선랜 어댑터입니다.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한 모습을 보시면 초소형 무선랜 어댑터이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반면, 안테나는 이제 소형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통신 거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거리 확장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다이폴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USB 무선랜 어댑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초소형 USB 무선랜 어댑터를 제거하고 다이폴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USB 무선랜 어댑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다이폴 안테나가 장착되어 있는 USB 무선랜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면 소형 무선랜 어댑터에 비해 통신 거리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폴 안테나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폴 안테나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이폴 안테나를 제거를 하게 되면 RPSMA 커넥터가 USB 무선랜 어댑터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RPSMA 커넥터를 통해서 이제 성능이 좋은 다이폴 안테나를 장착하실 수도 있으며, 안테나 선을 연장을 해서 다이폴 안테나를 함체 외부로 노출시키는 등의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통신 가능한 거리를 획기적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CSW-M83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SW-M83에 지향성 안테나를 RPSMA 커넥터를 통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CSW-M83의 USB 무선랜 어댑터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CSW-M83과 함께 USB 무선랜 어댑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